전북의 사흘 동안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해 침수됐던 비닐하우스가 또 잠기는가 하면 주택 천장도 내려앉았습니다. 현장에 서윤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진흙으로 범벅돼 있습니다. 고랑 여기저기에도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지난해 여름에 이어 2년 연속 겪는 물난리에 이 농민은 올해 농사도 또 망쳤습니다. 저 하천이 넘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. 물이 다 역수돼 버려요. 백날 품은 뭐데 다시 들어오는데. 이 일대에서 물에 잠긴 농경지는 20헥타르. 대부분 수확을 앞둔 자식 같은 작물이어서 농민들의 실망은 더 큽니다. 작년에도 여기 한 푼을 못 건졌어요. 올해도 그래요. 그러면 뭔 먹고 사냐고요, 우리는. 주택 부엌의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. 건물 뼈대와 지붕 안쪽이 훤히 보이고 남은 천장도 곧 무너질 듯 위태롭게 늘어졌습니다. 비와 갖고 이제 종이가 젖더니 이게 내렸대. 이렇게 차 있으니 불편하지. 사흘째 내린 장맛비에 학교 등 건물 누수가 잇따랐고 비탈길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침수 피해 신고도 이어졌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